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방도와 가까워 진출입이 용이한 9옥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평면 생활권 차량 13분으로 1억대 매물입니다. 자, 여러분 1억대 매물 많이 기다리셨죠? 9옥을 리모델링 하셔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꾸미셔도 되시고, 전형적인 전원주택이 아닌 나만의 특별한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흙을 밟고 텃밭을 일구며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1억대 주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우선 주택에 대한 간략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면 일신리 마을 안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면적이 166평, 건축이 18평이고 목조주택이며 기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층 구조의 주택이며 방 3개, 욕실 1개, 계획관리 지역이며 대지입니다. 지하수는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거실창 기준 남서향으로 일조량이 좋은 주택입니다. 교통정보로는 지평면 생활권 9.5km 13분, 동여주 IC 4.1km 9분, 대신 IC 14분, 345 지방도와 가까워 진출입이 용이하고 2차선 도로에서 190m 거리이며 아스팔트 포장이고 차량 한 대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 경계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주택 앞으로 마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텃밭으로 고추를 많이 심으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주택은 9억이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거실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쭉 그 집이 있어서 특별한 조망은 있지 않아요. 주택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텃밭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외 수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공터가 또 따로 있는데 지금 요 부분까지 토지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166평입니다. 주택 뒤편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 중이시고요. 옆쪽으로가 도로, 마을 안에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차로 들어오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옛날 집이다 보니 이렇게 외부에 방이 한 칸이 짐칸으로 창고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 하나 있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를 조금 신발장을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18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아담한 사이즈의 주방. 여기가 침실로 현재 사용 중이신 것 같아요. 큼직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욕실 또한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면 생활권 13분이면 가능하고 166평에 넓은 토지의 9억입니다. 1억대 매물로 빠른 답사 권해드릴게요. 본 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를 원하시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양평 전원뉴스TV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